우리 조합원들 눈물을 흘리면서 복귀를 할 때 뭐 제 마음이 오싶겠습니까? 뭐 너무 분하고요. 너무 억울하고 이게 나라냐라는 생각도 진짜 들어가기도 했고요. 화물연대가 오늘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정부의 일관된 강경 기조에 탈출구가 없었습니다. 노동조합을 갖다가 북핵에 비유하고 반국가단체에 비유하고 사회적 재난에 비유하고 과연 대통령이 정말 물류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것이냐. 탄압이 워낙 거셌어요. 뭐 대통령서부터 시작해서 정부 모든 부처 그리고 총리실까지 나서서 사회적 재난이다라고까지 하면서 우리들을 이렇게 짓밟으면서 또 거기에 경제계 보수 언론까지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저희들을 매도했어요. 정부에서 일절 뭐 대화도 없고 무조건 북핵의 위협으로까지 규정하면서 치고 들어오는데 버티기 쉽지 않을 거다 싶어서 그렇게 이제 접게 됐던 거죠. 조합원들 앞에서 너무 진짜 마음이 아팠고 막 살고 싶지 않은 정도의 감정까지 들어갔었어요. 너무 분하고요. 너무 억울하고 우리 조합원들도 이게 졌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 발 뒤로 물러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목표인 안전임제 확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그리고 화물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투쟁은 지속해서 가겠다라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 투쟁을 계속하신다는 게 파업을 계속하신다는 건 아니고 어떤 건가요? 뭐 현장 투쟁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특히나 정부가 기업들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기업이 있으면 법률적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런 탄압들이 들어올 거고 그것에 대비하는 또 현장 투쟁 그리고 이후에 다시 우리가 총파업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안전임제 확대를 위한 투쟁을 하기 위한 힘을 비축하는 그런 조직 재정비를 포함한 모든 것들을 같이 좀 할 거예요. 일부 화주사들이 벌써부터 운송사에 뭐 운송료를 깎아줄 수 있느냐 문의가 들어오고 저기보다 좀 싸게 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찾아가고 이러고 있어요. 결국은 일몰이 돼서 안전임제가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예전처럼 대기업 화주들이 최저입찰제라든가 단가 우려치기들을 지속해서 할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맨 밑에 있는 우리 화물노동자들한테 고스란히 다 피해가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하루 지금도 12시간 이상씩 일을 하고 있는데 예전처럼 15시간, 16시간, 심지어 22시간씩 풀로 뭐 일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결국 눈 빨개가지고 일할 수밖에 없는 거고 먹고 살기 위해서 손해를 메꾸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게 되면 결국은 졸음운전이고 고속도로 사고의 60% 이상이 화물차 사고의 60% 이상이 졸음운전이거든요. 예전처럼 다시 막 사고 나고 화물차 뭐 옆에는 근처에는 뭐 갈 생각도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졸고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졸음사고 나고 하면 그게 고스란히 화물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갈 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에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결국 그렇게 혼란 속으로 접어들겠죠. 화물연대 파업이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했던 것만 아닌가요? 실제 여론이 그렇게 굉장히 좀 안 좋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국민의 여론은 경제가 어려우니까 복귀해서 대화하라라는 여론이었어요. 일부 여론조사를 한 것들을 보면은 안전운임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분들이 48% 그리고 3년 연장을 해야 된다라는 분들이 26%가량 됐어요. 전체 70%가 넘는 분들이 안전운임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파업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잘못됐다라는 분들이 51%나 됐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파업은 경제가 힘드니까 하지 말고 다시 복귀, 현장으로 복귀해서 대화를 하라.
그 대신에 화물연대가 요구했던 건 이건 맞다, 그건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곡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반노동 친재벌적인 성향을 완벽하게 보여줬고, 그리고 대화라는 것이 없고 협치라는 것이 없다. 무조건 적으로 규정해놓고 그냥 찍어 누르고 밟고 하는 것들, 그런 행태들을 보였잖아요. 노동조합을 갖다가 북핵에 비유하고 반국가단체에 비유하고 사회적 재난에 비유하고 귀족노조에 뭐 귀족노조라고 이제 폄하까지 뭐 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어떤 노동조합이든 그렇게 치고 나갈 거다. 모든 어떤 노동조합이든 파업에 들어가면 불법으로 매도하고 그리고 악으로 매도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각계 따로따로 싸우게 되면 각각 당할 거기 때문에 하나로 뭉쳐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싸움을 위해서라면 지금부터라도 뭉치는 작업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작업들, 이런 작업들 같이 함께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감히 제가 뭐 그런 말씀을 드릴 자격은 없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께 뭐 이야기를 하라면, 저희들은 그렇게 죽어라 하루에 12시간에서 16시간 이상 일하면서 300만 원 내외를 버는 화물 노동자들이거든요. 그런 노동자들을 귀족노조나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거 안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실제 이 물류산업의 가장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화물 노동자들인데, 예전에 임금 노동자였다가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특수고용 노동자로 내쳐진 노동자들인 거잖아요. 이 노동자들이 겨우 내 돈 투자해가지고 한 달 버는 게 300만 원 내외인데, 이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파업을 하면 경제가 망한다라고 했는데, 실제 그러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경제에 이만큼 파급력이 있는 한 축을 짊어지고 있는 화물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나 대우는 어떻게 하실 거냐. 또 대통령이 이야기했잖아요. 이중구조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중구조를 이야기하는 피해받는 노동자가 특수고용 노동자인 화물 노동자들이거든요. 그런 노동자들의 싸움에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를 밟아야 된다라고 표현하시는 거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중구조를 생각하고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특수고용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높여주는 것이 이중구조를 해산하는 거지, 정규직 노동조합을 깨부셔가지고 그들의 급여를 완전히 뭐 비정규직으로 내려가지고서 이중구조가 해소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진짜 국민을 위한다라고 하면 그런 고민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